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성진입니다. 네, 오늘은 리포트 따라잡기 시간인데요. 지성진 연구원과 함께 우리 미국의 호텔 레저 업종에서 우리 지성진 연구원이 리포트를 발간했던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그리고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자리를 냈습니다. 먼저 사실 저희가 그 채널K 외에 저희 키움증권 그 유튜브 채널 보시면 힐튼에 대해서 좀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힐튼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다들.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근데 참 힐튼 하면 이제 페리스 힐튼 저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네네네. 그게 과거에 그 페리스 힐튼 부모님, 네네네. 그 이제 그 위쪽으로 해서 원래 힐튼 가라고 해서 네네네. 그쪽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거 아닌가요? 아, 원래 그 힐튼의 조부모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창립자시고요. 이제 그 힐튼 재단을 통해서 힐튼 호텔 그룹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힐튼이 원래 어렸을 때는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고요. 사실 뭐 관계없는 인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향수 사업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그 호텔, 레저, 여행, 숙도 이런 업종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네. 일단 힐튼을 보고서로 발간하게 된 그 주요한 원인, 목적,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힐튼이 2007년부터 2019년 연평균 객실 성장률을 보면 98%로 가장 높습니다. 와, 네, 12년 동안 뭐 계속 두 배씩 매년 객실 수가 두 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네, 계속 늘었던 건데 매년은 아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런 건데 메리어트가 78% 정도 되고 하얏트가 87%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는 옛날에는 호텔 하면 럭셔리 호텔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또 2010년 초반 때는 이제 로우 스케일, 좀 이코노미 호텔들이 많이 생겼는데 네, 네. 그게 또 다 많이 망가졌어요. 아. 그래서 이제 어퍼 럭셔리라고 해서 약간 중고가 호텔들이 많이 생겼는데 한국으로 굳이 따지면 4성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힐튼이 이쪽으로 특화되어 있는데 이쪽 객실 수 많이 늘리면서 많이 올라왔던 거고 메리어트는 사실 5성에 좀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객실 성장률이 객실 수가 일단 원체 많기도 하고 그래서 객실 성장률이 크게 높게 나오기는 힘들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메리어트보다는 힐튼이 성장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힐튼을 먼저 썼고요. 네. 메리어트 같은 경우는 실적에서 정말 별 내용이 없었어가지고 아하. 원래 쓰려고 했는데 네 정말 아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였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세계 주요 호텔 앤 리조트 체인이라고 하면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있고 또 힐튼 네. 월드와이드 홀딩스가 있고 또 하이아트 네. 또 인터컨티넨탈 정도 있을 텐데 네네. 그럼 일단 객실 수로 봐서 제일 많은 거는 메리어트로 보면 되겠네요? 네, 메리어트가 전 세계적으로 140만 개 정도 방이? 네네. 객실 수로만 140만 개고요. 와. 힐튼이 100만 개 정도 네. 가지고 있고 객실 개발 파이프라인 네. 이제 개발 중인 객실 같은 경우는 힐튼이 40만 개고 메리어트가 한 50만 개 정도 됩니다. 아 지금도 만들고 있는 게 그만 40~50만 개가 된다는 거죠? 네, 4분기 기준으로 힐튼이 건설 중인 객실이 20만 개고 네. 메리어트가 23만 개 정도 됩니다. 엄청나네요. 네네. 그럼 이게 그러니까 단적으로 딱 얘기해 보면 이게 되는 거예요? 되는 비즈니스예요? 이게 20만 개 파이프라인 하는데 객실 순증은 한 3~4만 개밖에 안 돼요. 아. 네, 16만 개 정도는 뭐 건물 부수고 호텔 문 닫고 이런 거 감안하면 네, 네, 네. 20만 개 건설 중이라고 해도 내년에 예상되는 순증이 한 2~3만 개밖에 안 돼서 아. 실제 뭐 100만 개, 140만 개 있는데 객실 수 순증은 뭐 연간 한 4~5만 개 정도? 네,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호텔에서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 비즈니스가 된다, 안 된다를 볼 수 있는 그 요소라고 할까? 네네. 그런 것도 우선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방이 나갔냐. 네네네. 그거하고 또 뭘 네. 보면 되나요? 뭐 그 얼마나 방이 나갔냐. 투숙률하고 네. 이제 객단가, 객실이 얼마에 팔렸냐 하고 음. 판매할 수 있는 객실이 얼마에 팔렸냐. 아~ 이 세 개를 보는데 네.
사실 판매 가능한 객실이 얼마에 팔렸냐가 실적에 가장 뭐 근접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객단가가 중요하죠. 뭐 많이 들어오더라도 싸게 팔면 안 되니까 그렇죠. 객단가가 중요하고 근데 사실 호텔 업종이 되게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사실 평균이 어느 정도 구성이 이렇게 딱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안 좋을 때는 다운턴 때는 뭐 객단가가 110불까지 빠졌다가 좋을 땐 140불 근처까지 간다. 이 여기 밴드에서 약간 움직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국내에서도 뭐 별 5개, 4개 호텔이 하룻밤에 뭐 10만 원, 15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 가격이 객단가로 이해를 하면 되시고 제가 그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를 갔을 때 그 주위에 오마하라는 곳이 되게 후진 시골이거든요. 그쵸. 근데 호텔이 엄청 많아요. 가봤더니 근데 그 부킹하는데 정말 어려웠고 하룻밤에 50만 원씩 주고 한 이틀 3일을 머무르는데 평소에 그 호텔 가격이 얼마였냐면 1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한철 상사. 그러니까 5배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진짜 그런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 어느 정도 그 수요를 가격으로 해서 그 마진을 많이 남길 수는 있겠다 싶은데 그게 1년 내내 그런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일단 방을 많이 빼야 되는 게 포인트가 될 텐데 아무튼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호텔이나 레저 쪽 상황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면서 나아지고 있고 또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럼 힐튼 일단 실적하고 네네. 전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힐튼 같은 경우는 실적을 컨센을 합의를 했습니다. 네. 컨센서스를 합의를 했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판단되었던 요소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파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객실 개발을 지속하고 오히려 확대하겠다. 네. 이런 경영진의 방침이 좀 좋았고 네. 기존에 대출이 많았어요. 대출이 많았는데 이제 만기가 2021년에 도래하는 네. 대출금들이 좀 많았는데 네. 코로나 상황에서도 리파이낸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 네. 뭐 보유 중인 호텔 브랜드 체인 뭐 매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거론이 됐는데 금융권에서 아무 문제 없이 리파이낸싱 저금리에 했고요. 그 부분 해결이 돼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네. 개발 지속한다는 점 좋으니까 코로나만 끝나고 전방 산업 개선되면 실적 빠르게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 아하. 이걸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요 호텔 체인들이 계속 방을 늘리는 이유는 네. 그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거고 그리고 네네. 그 단순히 늘어나는 게 기존의 호텔의 뭐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까지 감안을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요 리포트 이후에 에어비앤비 리포트를 썼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요즘에는 여행 갈 때 단기 뭐 하루 이틀 여행보다는 뭐 일주일, 이주일, 뭐 한 달 이런 장기 투숙하는 여행을 선호하면서 또 네네. 그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지방 또 교외 지역으로 많이 가려는 그런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호텔들이 에어비앤비하고 과연 경쟁이 될까? 그런 포인트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네네네. 에어비앤비 지난주 채널K에서 이제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소개해 주셨던 내용 외에 또 추가적으로 좀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좀 투자자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출장 수요를 무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비즈니스 쪽. 네네네. 네네. 호텔 입장에서 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한 4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출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상 출장 가는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비용 처리 측면에서도 되게 어려움이 많다라고 했고 네. 그래서 약간 개인 여행 수요는 에어비앤비가 커버를 하고 출장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 호텔 쪽에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근데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기호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형 도시 같은 경우는 호텔이 중심지 잘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치안도 뭐 배제할 수 없는 네. 요소이기 때문에 네. 이런 대형 도시에서는 호텔 수요가 살아날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중소형 도시나 좀 뭐 버크셔 오마 같은 곳 가면 에어비앤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그런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그때 말씀드린 것 이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앱
에어비앤비 접속하시는 고객 신규로 접속하시는 분들의 91% 비중이 자기가 혼자 검색해서 들어오는 고객입니다. 아,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네네. 뭐 이제 광고 매체 구글이나 뭐 이런 거 안 통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그냥 바로 접속해서 바로 결제하시는 고객 비중 91%인데 대단한데요? 네네. 근데 이제 OTA나 호텔들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 마케팅 비용이 그렇죠. 엄청 높아요. 우리 뭐 이게 뭐 네. 검색하거나 하면 계속 호텔 뭐 호텔스컴 바이 뭐 호텔스닷컴 뭐 이런 광고를 통해서 다 유입시키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뭐 사실 OTA는 유형 자산이 아예 없으니까 뭐 판관비의 70%를 마케팅 비용 다 쓰는데 판관비가 매출액의 한 40% 되거든요. 네. 광고로 돈 다 쓰는 건데 에어비앤비는 광고로 돈 안 써도 신규 고객 계속 유치된다. 이거 상당히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고 네네. 계속 이런 형태로 지속되지 않을까. 광고비를 안 써도 매출이 든다. 네. 대박이다. 기가 막힌 그림이. 이런 비즈니스가 어디 있어? 근데 아직은 좀 매출이 작긴 하죠. 사이즈가 지금 작긴 네네. 하지만 뭐 3.5조 정도니까 네네. 작긴 한데 성장 가능성이 높다. 판관비 없이 매출이 늘고 수익은 그만큼 더 많이 든다. 아 근데 이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비는 안 쓰겠지만 브랜드 같이 뭐 재고 차원에서 브랜드 광고는 많이 하겠죠. 많이 하는데 네. 이제 뭐 구글에 네. 여행 쳤을 때 에어비앤비 상단 노출 시키기 위한 비용이 엄청난데 네. 그 비용은 적게 쓴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 그러면 이제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는 뭐 쉽게 딱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뭐 숙박 공유, 네네. 숙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유 숙박인데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네. 그냥 뭐 온라인 민박 예약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 민박. 아 민박이란 단어가 있었구나. 네네네. 그렇게 좋은 단어를 두고 어려운 말을 계속 썼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네네. 그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박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글로벌까지 붙인 그러니까 글로벌 민박 민박 플랫폼. 네. 어우 멋있는 용어인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에어비앤비하고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의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제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에어비앤비가 나왔으니까 기존 호텔은 안 될 거 아니야? 아니면은 기존 호텔들이 그렇게 많은데 에어비앤비가 뭐 되면 얼마나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앞서 지선인 연구원이 한번 이야기를 해줬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어떻게 이 다른 같은 업종인데 형태가 업태가 다른 상황에 이런 업체들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정리를 해드리면 여행 업종 내에서 호텔 업종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전방 산업이 둘 다 망가졌다. 망가졌는데 코로나19 백신 치료제가 보급이 되면 호텔 업종은 출장 수요 또는 뭐 대형 도시에서 여행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수요가 다시 살아날 거고 네. 에어비앤비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중소형 도시로 장사를 잘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그쪽 분야로 더 잘 될 거다. 그래서 둘 다 잘 될 수 있다. 아하, 둘 다 가능성이 충분하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채널 K 그 GPS에서 프랑스 남부 어디 거기 얘기했었는데 그거 찾아봤어요? 남뜨? 저 막 던졌으니 죄송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 요 얘기는 아마. 그 채널 K GPS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고요. 아 모르겠 이 무슨 얘기냐 하는 분들은 GPS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성진 연구원하고 같이 호텔 레저 업종에서 에어비앤비와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희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저희 리서치 보고서를 보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리서치 메뉴를 상단에 클릭하시면 저희 리서치 홈페이지가 뜨고요. 여기에 경제전략, 해외증시, 채권전망, 기업산업분석, 테마주, 애널리스트 소개 있는데 이 중에 해외증시 누르시고 여기에 미국 선진국 클릭하시면 지금 지성진 연구원이 발간한 리포트와 함께 저희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오늘 리포트 따라잡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